20여 년 전인가요? 제 엄마 역할이었어요. 아, 정말? 네, 한 6개월 정도 제가 공연하고 거의 1년을 같이 같은 공연장에서 연습하고. 네. 오랜만에 만난 그럼 소감은 또 어떠신지 궁금해요. 지금. 무대에서 각자 역할들을 엄청나게 잘 해주고 있었잖아요, 혜선 씨가. 그리고 이제 나서 이제 또 이번에 저랑 같이 또 하는 거니까 기대돼요, 어떻게 될지. 물론 영화에서도 많이 뵀지만 배혜선 배우님 역시 드라마 에서도 되게 많이 뵀어요. 탤런트구나. 드라마 작품 되게 많이 하세요. 아, 네. 자, 연극 뮤지컬에 이어 안방 극장까지 사로잡은 명품 씬 스틸러 배혜선. 방송은 언제까지 할 거야? 회사 일도 장난 아닌데. 준서가 엄마 TV 나오는 걸 좋아해. 내가 계속해서 신분 상승하고 있어요. 그쵸? 처음에 간호사로 시작해서 네. 의사, 검사, 뭐. 지금 또 뭐 촬영하고 있는 건 이제 정치인까지 하고 있으니까 이제 내려갈 길만 남았죠. 어머, 이 언니 재밌다. 저게 보통 이제 배우들의 일정이나 또 건강상의 이유가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더블 캐스팅, 트리플 캐스팅을 하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 원캐라고 들었습니다. 저는 뭐 리차드 3세를 해가지고요. 네. 그 이후로는 별로 무서운 게 없어졌어요. 그때가 워낙 방대한 작품이고 대사량도 많아서 힘들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조금 편해요. 사실 보고 싶어도 못 봤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랬고요. 네, 맞아요. 그게 또 10년 만에 연극 무대였죠? 네, 리차드 3세 역시. 네, 네, 네. 저 나름대로 개인적인 생각은 연극은 배우의 예술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아쉽거나 좀 이런 채우지 못하는 어떤 게 분명히 있어요. 그럴 때 전 항상 이제 여기서 무대에서 많이 채우곤 하거든요. 야, 술 좀 줘. 90년대 영화 장군의 아들 쉬리의 이름 없는 단역으로 출연하며 13년이라는 긴 무명 시절을 보낸 황정민. 이방희를 처음 만난 게 언제입니까? 이방희가 아니라 이명현이죠. 총칭해서 이방희로 합시다. 나 은하랑 같이 살아. 2005년 너는 내 운명이라는 운명적인 작품을 만나죠. 왜 이래, 저만. 광대돌, 두루와, 흥행 브라더, 신세계. 신들린 연기, 곡성. 선과 악을 오가는 변신의 베테랑 연기로 1억 배우에 등극합니다. 하지만 영화 공작이 끝난 뒤 그를 찾아온 건 의외의 슬럼프였습니다. 황정민 잘한다, 잘한다라고만 얘기만 들으니까 정말 지가 잘하는 줄 알고 그리고 있다가 공작 때 아, 내가 얼마나 모자라는구나를 알게 됐고 연극을 다시 해야겠다 하면서 연극을 하고 나면서 좀 많이 제가 모자란 부분들 많이 채워줬고 그래서 다음에 또 영화 이제 하게 되면 미친 듯이 잘할 수 있다. 이 남자 모자란 게 뭐죠? 연극, 영화, 그리고 뮤지컬 연출까지 도전했는데요. 황정민 씨 정말 별로네요. 내 마음이 별로. 도대체 두 분은 쉬는 날은 있어요? 그쵸, 쉬는 날 있죠. 직업이 배우잖아요. 네, 그러니까 열심히 작품 해야죠. 전 더 하고 싶어요.